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룹 미팅 진행을 맡은 전혜린입니다. 네, 아우, 오늘 아주 환하게 비춰지는 사장님 얼굴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저희 에티켓 네,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저희 옆 사람과 또 인사도 한번 나눠보세요. 네. 저기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두 번째라 미숙합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사명 선언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회,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 힘이 되는 것이다. POG 사명 비전 선언서. 우리의 사명은 뉴스킨의 비전과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네트워커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비전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도우며 최고의 아름다운 리더가 되는 것이다. 오늘 뉴스킨 비즈니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 사장님은요, 마더그룹에서 굉장히 자기관리를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 굉장히 네, 젊은 사장님이세요. 이렇게 평소에 봐도 되게 열정이 막 느껴지시고, 우리 저번에 연합 미팅 할 때도 막 앞에 나와서 방콕 석세스트리 발성을 외치면서 막 액션을 막 보여주셨던 패션 센스까지 굉장히 뛰어나신 네, 심지영 사장님 뜨거운 박수를 맞아주세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는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실용음악을 전공해 그런 드럼을 한 10년 정도 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엄청 가난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엄청 부유하지도 않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항상 하고 싶은 게 많고 갖고 싶은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커서 이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걸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었고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고등학교 때였나 봐요. 실용음악 학원 그 학원비가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옛날에 싸이월드가 유행이었잖아요. 그 싸이월드에서 물건을 떼다가 파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랑 내 학원비가 이 정도 되니까 이걸 한 달을 땡겨서 몰래 신발이랑 이제 시계를 떼서 애들한테 팔자, 예약을 받자 해가지고 막 예약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팔려고 했는데 그걸 팔고 남은 이익이 이제 제 건 거죠. 근데 그 학원비를 몰래 한 걸 이제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산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저는 돈에 대한 의지가 항상 강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여기가 20대 초반에 제가 살았던 동네예요. 목동인데 이 동네는 이렇게 주상복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일을 갈 때 항상 이곳을 지나다녀야 되는데 여기를 볼 때면 항상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뭐였냐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돈을
뭐냐면 저는 이 꼭대기층에 살고 싶었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시설도 되게 잘 돼 있고 보안도 잘 돼 있고. 근데 누군가는 같은 서울이지만 그냥 아파트에 사는데 누군가는 여기 집값이 꽤 비싸요. 근데 여기에 산다는 게 그 차이점이 뭘까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항상. 그러다가 이곳에 사는 사람과 진짜 대화를 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고요. 내 일이 있고 잡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잡이 더 있거나 그래요. 그래서 항상 투잡이나 쓰리잡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 그러면 나도 이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그러면 나도 지금도 투잡이랑 쓰리잡을 하면 나 나중에 저 집에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저는 이제 투잡과 쓰리잡을 하게 됩니다. 한 3시간? 4시간 자고 일을 했었고요. 되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그렇게 막 미친듯이 일만 하다 보니까 진짜 원하는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돈을 쓸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네, 돈을 막 벌어서 예쁜 옷을 사서 입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막 만나서 놀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돈이 있는데 왜 행복하지가 않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원하던 부자는 이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진 사람, 그 시간까지 가진 사람이 부자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돈이다가 아니라는 걸 어렸을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쓰리잡했던 걸 모두 다 접고 뉴스퀸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는 이 일을 했었어요. 어디냐면 여기는 이제 동네 작은 옷가게였어요. 옷가게였는데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게 내 천직이구나, 여기서 일을 열심히 배워서 가게를 하나 차리고 프랜차이즈를 해봐야지, 이거 이제 작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제 가게처럼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를 거의 풀타임으로 일을 하거든요. 풀로 일을 하면서 김밥 한 줄 먹으면서 일을 할 때도 있었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손님이 올까봐 화장실을 못 가서 방광염이 걸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열심히 일을 했었고, 일이 끝나면 새벽 시장을 가요. 이제 옷을 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옷을 막 새벽 2, 3시까지 옷을 떼고, 그리고 이제 언니랑 밥을 먹고, 또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가서 이제 물건을 풀고 재고 정리하고 장사하고 집기 바꾸고 이러면서 진짜 제 가게처럼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일이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행복하진 않았어요, 이때는. 왜냐면 이때는 돈이 안 벌렸거든요.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 정해진 월급 그 틀 안에서 생활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못하는 거죠. 그때 너무 많은 회의감이 들었었고, 나는 그럼 어떤 일을 해야겠지? 내가 프랜차이징을 한다고 해도 여기서 옷을 평생을 그럼 나 떼고 막 나눠줘야 되는데 그 일을 평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너무나 불안했던 20대를 진짜 보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다가 이분에게서 연락이 와요. 이분은 누구냐면 지금의 제 스폰서님이신 정시환 사장님이시거든요. 저랑 13년지기 친구예요. 같이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고 저도 이제 회의감이 막 들었을 찰나에 이 친구가 전화가 와서 우리 제주도 여행할래? 뭐 시킬 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티켓팅을 했고 2박 3일로 그냥 떠났어요. 네. 뭔가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떠났고, 이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 친정 언니랑 뮤직비디오 사업을 할 것 같아. 뭐 화장품 쪽인데 이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뮤직비디오의 육자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예 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친구한테 자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 그래 열심히 해봐, 친정 언니랑 잘 되겠네, 잘 해봐 이렇게 응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2박 3일 붙어 있잖아요. 저한테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 살 동안 야 근데 이거 돈 되는 거야, 너 나랑 같이 하자, 이거 진짜 돈 많이 번데 같이 하자, 너 나랑 꼭 하게 될 걸? 계속 이러는 거예요, 자신감 없어서. 근데 뭔가 체계적인 보상은 아니었지만 그 말하는 확신에서 관심 처음에 없었어요. 근데 계속 2박 3일 동안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몇 살 같아? 이 사람 이런 뭔가 이 사람 얼마 버는 줄 알아? 이 사람 얼마 벌어? 계속 얘기하는 거여서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건가? 하면서 그 2박 3일에 녹아져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저는 또 MY를 치고 뮤직비디오 글자를
난 지 두 달도 안 돼서 바로 MY를 진행했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그 20대가 그냥 처음을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겠죠. 뮤직키드 1부터 10까지 다 겪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처음에 투잡이었거든요. 근데 투잡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 몸이 약간 근질거리고 뮤직키밖에 생각이 안 들고 뭔가 이걸로 하면 더 빨리 성공을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바로 전업을 했거든요. 근데 저에게 어려웠던 건 처음에 이거였어요. 삼천지구요. 전 삼천지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유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삼천지구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 삼천지구가 안 되다 보니까 전업을 했는데 저 그냥 혼자 살고 있거든요. 경제적 어려움이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 돈을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자기관리였어요. 자기관리를 정말 잘해야지 이것들을 해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변화가 너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많이 거쳤지만 이때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이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뭐부터 했냐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범한 사람이 시스템을 배움으로써 소유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스템에는 꼭 있었어요. 아침 그때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시스템 계속 있었거든요. 꼭 출근하는 것처럼 매번 있을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워야 됐으니까. 그리고 배우고 실행했어요. 그리고 또 배우고 실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던 것들을 해야 됐고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됐고 예를 들면 정말 사소한 거 저는 사진조차 안 찍었던 사람이에요. 네, 뉴스킨 하기 전에. 근데 뉴스킨을 하다 보니 사진도 많이 찍어야 되고 그리고 SNS를 전혀 안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시스템에 나오니까 SNS를 통해서 성과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배웠어요. 배웠고 아 이대로 하면 되는구나 해서 3개월 동안 미친듯이 SNS를 파서 그때 TR라인이 선판매 때 SNS로만 10세트를 그렇게 만지기를 했었고 그리고 콜드도 저는 이제 낯선 사람들을 상대하거나 낯선 곳에 가거나 그거를 정말 지극히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콜드로도 성과가 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배워서 바로 적용을 했고 한 2, 3년 정도 같은 곳에 계속 가요. 같은 곳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콜드 다니는 언니들이 저를 찾고요. 이제 친해졌어요. 그래서 한 명으로 인해서 한 명을 소개받았는데 그분이 TRI를 한 세트를 갖고 또 먹어보니 너무 좋다면서 또 한 세트를 하고 트라이어를 또 나올 때마다 하고 그리고 또 울트라이센스 매니아를 하고 유스세트 매니아를 이렇게 매니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맥이 없던 제가 이렇게 인맥을 만들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간의 자유와 돈의 자유를 위해서 뉴스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시간의 자유도 없고 돈의 자유도 없는데 있는 척 하려고 막 스타벅스도 막 아무렇지도 않게 갔었거든요. 그때 그냥 커피 맛있으니까 내돈 주고 내가 사먹고 그랬는데 스폰서님께서 항상 커피 그냥 사무실에서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사먹는데 왜 뭐라 그러지? 그때는 그랬어요. 왜냐면 어렸으니까 20대니까 근데 내가 사면 이걸 뭐라고 하지 했는데 이제는요 알았어요. 왜 그러셨는지 지금은 철저하게 시간 관리하고요, 돈 관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감정 관리를 합니다. 네, 이거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시간 관리 같은 경우는 바인더를 일단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인더를 쓰긴 썼지만 제대로 쓰지 않았었는데 이 시간 관리는 이제 바인더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알람 시계를 이용해요. 그 다이소에 가면 알람 시계 팔거든요. 그거를 지금까지 한 6개를 버렸어요. 망가지면 버리고 다시 사고 망가지면 버리고 다시 사고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을 제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한 집에 2개 정도 있어요. 네. 그리고 돈 관리는요 사실 스타벅스 4,100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막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걸 깨닫고 돈 관리도 진짜 지금 스타벅스 함부로 가지 않아요.
밥도 사실 밥값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삼촌집이도 어려운데 그 밥값까지 할 게 제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도시락을 그때부터 싸가지고 다녀오고. 네. 그리고 감정관리는 제가 화가 나면 바로 티가 나고요. 그리고 좋으면 바로 티가 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감정관리가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절로 같이 되더라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뉴스킨이 진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변화했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이렇게 살면 나 진짜 1년 뒤에 똑같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웠어요.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1년 뒤에 간다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 더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어요. 저는 사실 남들보다 지금 그 잘 살고 싶어서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뉴스킨을 선택했는데, 남들, 이렇게 내가 똑같이 살다가 남들보다 못하는 삶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했었냐면요.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인더를 일단 쓰기 시작했어요. 원래 바인더 사업 초창기부터 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썼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쓸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쓸 줄 모르는 방법, 그러니까 쓸 줄 모른다는 사실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정지환 스폰서님께서 최영 선생님 바인더 수업을 들어보는 게 어때요? 라고 했을 때 바인더 수업이요? 그게 도움이 될까? 라는 일단 생각이 들었지만, 스폰서님이 뭔가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모르는 거고 나를 위해서 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스 했어요. 저는 항상 스폰서님이 뭔가 제안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예스 하는 편이에요. 자식 못대라는 부모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들었고, 사실 이때는 이 저녁 시간 다 비었잖아요. 이거는 사실 다 이제 술 약속. 약속이 이렇게 없다 보니 술 약속이라도 가면 내가 뭔가 이제 약속이 좀 있는 거고, 그런 안전한 그런 마음에 간 거예요. 근데 사실 술 약속은 돈 쓰죠. 그리고 술 먹다 보면 그 다음날 너무 이제 시간 빨리 안 되죠. 이때 알았어. 내가 어디든 사람들을 바꿔야겠구나 하면서 이때도 금주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바인더 수업을 듣고 변화했던 건 내가 시간을 어디에다 쓰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아, 내가 시간을 잘못 쓰고 있었구나 하면서 정말 1분 1초도 아껴 쓰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바인더로, 저는 바인더가 없으면 뭔가 약속을 못 잡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바인더에 다 스케줄을 정리하는 습관이 잡혔고, 그 다음이 독서였어요. 책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자기계발서를 읽는 사람도 싫어했어요. 나랑 안 통하는 사람, 저 사람을 그냥 싫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독서를 읽는 법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매출이 너무 힘들어서, 고객관리랑 매출이 너무 힘들어서 스폰서님이랑 막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제 정재 스폰서님이 서점을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서점을 가서 거기서 고객관리와 매출에 대한 책 5권에서 6권 정도를 골랐어요. 골라서 한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다 읽은 것 같아요, 그 책을. 근데 그 책, 공통된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똑같다는 걸 느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아, 이런 거구나. 원래 하나에 뭔가 고민이 되고 그러면 한 10가지 책을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딱 이해가 되는 순간 저는 책을 미친듯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그거였냐면 작년 상반기 동안에만 읽었던 책이에요. 미친 듯이 읽어서 시간만 하면 책 읽고, 자다 일어나서 책 읽고, 책 읽다가 또 자면 또 일어나서 책 읽고, 막 이런 식으로 명절에도 집에 안 가고요. 집에 그냥 책만 읽었어요. 미친 듯이. 근데 그 순간에 깨달음이 오면서 이거구나 하면서 진짜 오면 전율이 돋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에 꽂히면 그거에 관련된 책을 한 5권 정도 골라요. 그래서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탱코어예요. 사실 탱코어 리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탱코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탱코어를 했었어요. 사업 초창기 때도 이렇게 했었어요. 지속이 안 돼요. 왜냐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안 했겠죠. 근데 이제 스폰서님이 또 이제 저와 미팅하면서 탱코어는 나
나에게 맞춰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같이 나에게 필요한 탱커를 짰고 그렇게 해서 전 지금까지 탱커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보이고 내가 안 하는 부분이 보이고 그래서 노란색으로 칠하게 되고 이거를 먼저 바인더에 적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관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비즈니스적으로도 안 되는 부분을 먼저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매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신기하게도 성장이 되더라고요. 안 될 것만 같던 성장이 되는데 이게 시스템 안에서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스포너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해주셨어요. 어느 날 최영 선생님 3점 패시클럽 커원을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3점 패시클럽 하면 뭔가 그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대단해 보였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뭔가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3점점 헬시클럽에 들어간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3점점 헬시클럽 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있다 보니 3점점 헬시클럽과 TR라인이 엄청나게 집중을 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 고객이 얼만큼 이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내 파트너들은 얼마나 이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지가 너무 수치화가 되면서 제가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조금씩 더 그 성장을 이끌어준 건 사실 3점점 헬시클럽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제 우스컨으로 같이 식사 자리도 있었는데 와 거기를 가니까요 우스컨을 왜 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안에서 얻는 그 진짜 팁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3점점 헬시클럽 그 컴퓨팅 때 원장님도 있고 감독님의 그런 비즈니스적인 터치가 조금씩 있어요. 막 그런 꿀팁들. 근데 그게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슴속에 막 꽂혀서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런 해답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와 이 시스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스컨을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많은 고객들과 더 많은 파트너들을 이 시스템을 같이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 시스템이 익숙해질 때쯤 또 한번 스폰서님께서 제안을 하십니다. MBA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뉴스킨 비즈니스 아카데미라는 트레이닝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한번 강사를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때는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제가 또 한번 성장할 그 모습이 상상이 되니까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와 나는 그러면 얼마나 더 성장할까 이 시스템 안에서. 근데요 진짜 성장했어요. 이 시스템을 하다 보니 원래는 그냥 참여자였잖아요. 이 시스템은 참여자. 근데 이제는 주체자가 된 거잖아요. 내 파트너들이 이 시스템에서 얼마나 배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되면서 집중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시스템 제가 막 적극적으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배우셔야 돼요. 결단하세요. 나오세요. 배우세요. 하면서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태워가다 보니까 진짜 신규 사장님이 막 여기서 듣고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와 진짜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준 리더 사장님들께 진짜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 리더 사장님들만 이렇게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했어요. 뭐가 간절했었냐면 더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더 나는 녹아져 내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나는 더 성장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성장하고 싶다. 더 이 무게 안에 더 막 껴서 막 녹아내리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2019년도에 저의 가장 간절했던 상반기 목표가 있어요. 상반기 뭐였냐면 EVP였어요. 네, 너무 많이 되고 싶었고 누군가는 3개월만 해도 EVP가 되고 6개월만 해도 EVP가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사실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궁금했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막 이런 속상함이 있었는데 이 리더 사진들이 있는 곳에 있다 보니 진짜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쪽팔리 얘기도 좀 했었고 이번에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는 EVP를 마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간절했었어요.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전 지금이 달성하기까지 이 EVP를 머릿속에서 떼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목표 하면 무조건 EVP 몇 월까지 상반기요.
그래서 원래 4월이었는데 4월에 안 되니까 저 6월까지 꼭 무슨 일에서도 마감할 거예요 이러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일단 질렀어요. 일단 저 이제 마감해요. 저 이제 곧 남아, 저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어요. 저 7월에 등교 때 이제 올라갈 거예요 하면서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지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더라고요. 이미 질러버렸잖아요.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 너무 축하해요. 막 이러는데 더듬지 절대 안 돼요. 감정 관리 하잖아요. 네, 저 이제 올라가요. 저 이제 됐어요. 막 얼마 안 남았어요. 막 좋아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방법을 무조건 찾아야 된다. 안 올라가면 진짜 이거는 절대 안 된다 하면서 그때부터 방법을 막 찾았고요. 사실 스폰서님과 소통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하고요. 이제 아침에 다 마무리될 때 스폰이 오늘은요. 이러면서 이제 오늘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진행 과정을 계속 소통을 했어요. 근데 스폰서님하고만 소통을 한 게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들과도 계속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이러면서 계속 막 이때는 진짜 핸드폰을 쥐고 이러고 잡는 적도 있어요. 너무 간절해서. 그만큼 너무 간절했었고 수많은 상황들이 왔어요. 한 라인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한 라인이 사업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디 가고 막 이런 수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들은요. 뉴스킬을 안 해도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요. 목표에 집중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지? 계속 제 목표만. 나는 어떻게 해서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이 목표를 달성을 해야만 해. 어떻게 해서든 이것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상황은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제가 이거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항상 말을 하는 건데 언제나 상황이 와요. 근데 항상 뉴스킨 때문에 지금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얘기하는 건 상황은 상황이에요. 이건 해결하면 되지 문제는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EVP를 진행하면서 딱 이것만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될성을 지키지? 뭐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뭐 진행이 뭐 이렇게 됐어요. 막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도 듣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될 수 있는 건 뭐죠? 우리 그럼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죠? 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그때부터 한 건 이거였어요. 처음에는 나는 속도가 팍 가야 되는데 내 속도만큼 안 나는 그 파트너를 보며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같이 뛰어야겠다. 이 파트너가 같이 뛸 수 있게 내가 더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파트너와 저와 같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명단과 파트너 명단을 같이 보면서 소개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언니 혹시 모공에 고민인 사람 있어요? 저 딱 한 명만 소개해주세요. 혹시 다이어트 고민인 사람 있어요? 저 딱 한 명만 소개해주세요 하고 소개해주세요 멘트를 진짜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고객들이 소개를 해주나요? 잘 안 해주죠. 그래서 도와주려는 마음은 있지만 소개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라고 했을 때 내가 뉴스킨을 언제 잘했었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 제가 프로모션에 좀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만의 프로모션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180도 프로모션을 막 만들어보고 TRN이 프로모션을 막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 생각만큼 이 프로모션의 그 반응이 딱히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 또 계속 고민한 거예요. 매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EVP를 달성할 수 있지? 했더니 마지막 히든카드는 그냥 이거였어요.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 히든카드. 그래서 진짜 막 울면서 막 카톡으로 막 제가 사실은 막 이러면서 막 EVP를 마감하는데 이거 한 번만 진짜 큰 번만 막 도와주세요라고 뭐 진짜 알고 있는 그 명단 진짜 가족부터 해서 다 보냈거든요. 거절 진짜 많이 당했어요. 저.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내가 지금 거절을 당했지만 이 거절을 막 포기로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여기서 달성 못하면 진짜 더 쪽팔린 거다. 진짜 열심히 해야죠.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거절을 하면 할수록 막 제가 더 열정이 막 타올라서 더 간절해져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언니 저 진짜 잘하고 싶은데 이 사업 진짜 잘하고 싶다.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줄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EVP를 마감을 했어요. 상관
가고 싶었거든요. 공지사항 같은 것도 만화 리더 미팅에서 막 말을 해주시고 이제 승관원님이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는데 전달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직접 가서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이제는 직접 가서 막 불러요. 너무 좋고 그리고 뉴페스타 썸머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9월에 부산에 갑니다. 그럼 저는 사실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전 또 다른 목표가 있어요. 이제 하반기가 있잖아요. 하반기 목표는요. 일단 뉴페스타 윈터를 달성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더 많은 파트너 화장님들과 가고 싶고 그리고 2020년 방콕 석세스 트립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 2의 도약을 해보려고 지금 또 저는 어떤 변화를 해야 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고 그리고 사업을 이제서야 조금 한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해내고 싶은 게 있으면 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되게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뭐 노는 거 하도 좋아해서 놀자고 하면 그걸 못 이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해내고 싶은 게 정말 있으면 이거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해서 끊어내요. 결단을 하고 그냥 다 끊어내고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제가 하더라고요. 그때도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경제 사분명이잖아요. 근데 마음에도 사분명이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여기에는 오른쪽 사분면에는 95%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왼쪽 사분면에는 5%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5%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5%로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5%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막 파이팅 넘치는데 딱 나가는 순간 95%의 사람들이 밖에 널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있다 보면 가끔씩 좀 이상한 거? 이렇게 느껴질 때도 살짝 있거든요.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95% 사람들 속에서 5%인 내 마음을 항상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스폰서님과의 생각과 제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스폰서님과의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거를 너무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생각과 파트너 사장님과의 생각도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리더 선생님들과 생각 같이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예요. 네, 앞으로 더 갈 길도 많고 그리고 이제 더 성장하고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저희가 다음 강의는요. 저희가 다음 강의는요. 보물지도 강의를 들어볼 거예요. 네, 이 보물지도 강의를 준비해 주신 사장님은요. 굉장히 스마트 하신 분이고요. 또 자신만의 또 개성도 넘치고 그 안에 끼를 또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뷰티 크리에이터 모임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분의 그런 숨은 끼와 개성을 보면서 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거든요. 저희 OS 사장님 뜨거운 박수로 반겨주세요. 그거 처음에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처음인 것 같은데 한번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아, 네. 네. 맞아요. 그때 제가 그때 저는 뉴스킨을 처음 한 거고 뉴스킨을 처음 한 저를 처음 보신 거예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어떤가요? 우울해. 표정이 우울해요. 그때 우울했던 거 같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보통 사람들이 너는 뭐가 되고 싶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어렸을 때? 네.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네. 아, 음악치료. 아, 그게 되고 싶었어요? 너무 멋있다. 저는 그냥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뭐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뭐가 되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되고 싶냐. 사람들은 직업을 물어봤나 봐요. 근데 저는 어떤 직업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해주는지 모르는데 지금 난 학생이고 자꾸 그걸 나한테 하고 마침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마침 잘했어. 그래서 저한테 의사가 되라고 정해줬어요. 와. 아, 의사가 되겠다. 그러면 뭐 돈을 많이 벌고 하니까. 근데 제가 본 의사들은 아무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던데 이상하다. 그렇게 했고 부모님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랬더니 사람은 원래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 수가 없다. 근데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보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근데 좋은 대학을 고르는 기준이 뭐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왠지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학교를 선택한 것도 이사시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분 아시죠? 네. 그분. 아, 네. 저를 여기에 초대해 주신 분. 박성원 선생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했고 학교를 제가 7년을 다녔어요. 갔는데 자유롭게 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막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 그냥 수업 이거 들으라고 하고 이미 시간표 짜여 있고 근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러 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수업을 들으라고 하냐. 그래서 1년 다니고 1년 파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또 1년 다니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1년 다니고 또 1년이요. 근데 제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착한 딸이어가지고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졸업은 해야지 엄마 아빠가 어디 가서 얘기하고 다니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또 7년을 다녀서 겨우 졸업을 했어. 근데 졸업을 하고 이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지만 또 이제 부모님이 그래도 날 대학까지 보내줬는데 내가 좋은 회사에 가야 되지 않나? 제가 자유롭게 살려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좋은 회사 가서 돈 많이 벌면은 자유롭게 살 너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또 좋은 회사에 가보기로 좋은 회사에 갔어요. 근데 좋은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또 있었죠. 저 라이프 이즈 굿. 삶이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에게 좋은 삶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조금 희망을 꿈꿨었는데 1년 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라이프 원이죠. 가버려서 라이프 원인데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완전 챗바퀴잖아요.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입사하자마자 막 그냥 디자인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뭐 디자인을 시키고 PPT라든지 그냥 토익 점수가 좀 높다는 이유로 너 해외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고 막 해외 출장을 보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더 이상 뭔가 자유랑 이런 걸 꿈꾸는 애랑 멀어졌고 왜냐면 자유를 꿈꿀수록 회사 생활은 힘들잖아요. 그런 걸 느끼면서 하다가 이 두 가지가 되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하고 있는 타이틀이잖아요. 네. 넌 연대 나온잖아. 넌 LG잖아.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그것만큼 좀 부담스러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되게 자유롭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가 언젠가는 나한테서 없어지는 날이 올 텐데 그 날은 나는 나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나한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내가 이게 지금은 내가 30대 초중반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산다고 치자. 근데 막 50대쯤 돼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타이틀이
이렇게 없어지는 날이 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일을 보는데 그 이대나하고 영자신문 읽으시는 아주머니가 나오는 일국자의 아주머니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맥도날드에서 맨날 영자신문을 읽으시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분이 이대를 나오고 그리고 막 해외 기업에 대기업을 다니시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타이틀이 없으면 나한테 그래서 용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회사에 입사하고 한 1년이 지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좀 말도 해야 되고 내가 충분히 힘들다는 걸 보여주고 약간 논리를 갖춘 채로 그만두자 해가지고 3년은 무조건 다닌다 내가 대리는 달고 그만둔다 그래서 3년을 다녔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았고 체크카드만 썼어요. 왜냐면 선배들이 왜 못 그만두냐 봤더니 신용카드 때문에 못 그만둔다. 오케이. 그럼 나는 신용카드 안 쓰고 체크카드만 쓰겠다. 그리고 월급은 3분의 2는 저축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았던 건 저축이 날 지켜주지 않는데 막 연금보험 이런 거 막 50만 원씩 넣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저축을 하고 그 이제 시간이 꽉 차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말을 꺼냈더니 다들 흔들짝 놀라면서 왜 너가 도대체 왜 그만두는 거야? 그렇지만 저한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으니까 그냥 불안했고 그 안정이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 틀 안 속에서 있는 안정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세무사 공부를 잠깐 했었고 근데 그것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을 주지 못하는 걸 알아서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리도 또, 저 처음에 보셨죠? 다리 다쳤고 네. 다리도 다쳤고 그래서 그 찰나에 제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예약까지 할 정도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정해져 있어 자유로운 삶 계속 뭘 배우고 계속 끊임없이 뭘 하는 삶인데 그거를 이런 회사나 다른 직업으로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있는 환경 안에서만 찾잖아요 자꾸 네. 그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다 선택해온 거구나.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그래서 읽게 된 거죠. 거기서 모든 건 너의 선택이야 이렇게 나와서 그럼 선택을 좀 다르게 해볼까? 그래가지고 그 박성룡 사장님이 연락이 왔을 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선택이 너의 그거 선택이 맞는 거야 하니까 아 그럼 이제 사람들 좀 만나봐야겠어 하고 이제 만나던 찰나에 다른 친구들은 저랑 다 똑같았죠. 회사 다니면서 막 회사 불만 있고 근데 왜 안 그만두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난 그만뒀으니까 그리고 막 계속 그러다가 한때 박성룡 사장님은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는 나랑 뭔가 다른 거 근데 달라서 예전에는 달라서 좀 이해가 안 갔다면 이제는 내가 똑같이 사는 사람이랑 다 살아봤는데 방법이 없는 거 그러면은 내가 안 해본 거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성룡 사장님이 컨벤션에 저를 초대한 거예요 저는 사람이 그냥 누구라도 와라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번호를 못해가지고 그건 사실 다리가 다쳤을 이걸 짚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한테 가기 싫었는데 내가 코를 두 장 끊었는데 너 같이 갈래? 근데 거절을 못하겠는데 그래가지고 갔죠 그래서 이 주스킨을 알긴 알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아빠가 선생님이셔가지고 주변에 그런 걸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 통 리스트 사가지고 이걸 바꿨네 집에서 이런 게 있으면 하고 안 썼는데 그 뉴스킨이 되게 큰 거예요 컨벤션을 되게 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주말인데 회사 같으면 주말에 워크숍하고 한다고 하면 되게 가기 싫잖아요 근데 막 자발적으로 와서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약간 저도 분위기가 업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조승현 작가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거기 보니까 되게 많은 시도를 했다는 걸 보고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안 해본 것 같아 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거절을 못해서 사실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혜성 사장님 강의를 그때 들었어요 하루 종일 사장님이 저를 초대하셨거든요 또 거절을 못해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 폴스포르봇이라는 그 비전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예 제품도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걸 보니까 제품은 써야겠잖아요 조용이라는 거라서 딱 이왕 내가 쓸 거면 어차피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리스트
아파트랑 인연서를 처음 사업을 전달 받은 후죠 사실. 그때 쓰기 시작했고 소름끼치게 똑같은 병이 온 걸 보고 사장님 진짜 그럼 이 뭐 나중에 알았어요? 이 대신 우리 인연이 깊은 거예요. 맞아. 그렇게 전달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왜 사업을 결정했는지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해야 될 건 보물지도기 때문에 보물지도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보물지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왜 보물지도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 사장님들은 여행 가려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준비. 준비? 어디 갔죠? 맞아요. 어디 갔죠? 맞아요. 맞아.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게 되게 긴 여행인데 어디로 갈지 한 번도 정해져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그거에 따라서 내가 뭘 타고 갈지 뭐 몇 시에 갈지 언제 갈지를 정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보물지도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 그걸 자꾸 되뇌어야 수다 떨다가도 거기로 방향으로 어떻게 산으로 가지 않고 거기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보물지도의 역할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일단 소망을 바로 눈앞에 명확한 이미지로 나타내는 거고 우리 뇌는 어떤 이미지를 선명하게 반복적으로 떠올리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있다가도 기회를 다시 끌어당긴다 이런 말이 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인 것 같고 보물지도 작성하는 방법은 8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은 저는 처음에 제목을 작성하는 거, 자기 캐치프레이즈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저는 이거를 정하기까지 8개월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착한 또라이를 뷰티 크리에이터 하면서 찾은 거거든요. 너무 제가 잘된 것 같아요. 제가 또라이인데 약간 착한 거를 이렇게 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약간 지킬은 하이드처럼 양면적인 게 있어요. 보석이 원래 보석이었잖아요. EBA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할 길이 별로 없어서 보석 색깔로 하고 제가 TA라서 파인. 어떡해. 재밌더라고요. 이걸 하니까 뭐 할까 고민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가 고민하다 보니까 즐겁게.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자유그리표를 넣고 잡지에서 오려주셔도 되니까 여기서 못 그려서 못하겠다는 말씀. 가운데는 잘 보이는 곳에 자신의 사실을 붙여요. 예쁘게 웃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그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꿈이 담긴 사진이나 그림을 찾아서 붙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기억과 조건을 써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꿈이 아까 꿈으로만 있을 때는 그냥 꿈이고 사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몰디브에 가는 게 소원인데 언제 가고 싶고 어떤 목으로 가겠다 그리고 여비는 뭐 얼마나 드는지 기간은 얼마나 갈 건지 구체적으로 일주일 동안 2천만 원 네 초과로 갈 거예요 내후년 정도에 초과로 제가 가는지 꼭 지켜봐 주시면 나 매우 잘못 본 줄 알았어 2천만 원 200만 원 2천이에요 그리고 자신과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만 좋은 거는 사실 내가 뽑으면 그만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좋은 거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이 좋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많은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저도 부모님이랑 같이 유스스테 먹는 게 RS 계열이라 그게 꿈인데 그럼 우리 가족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겠지 이런 좀 놓을 수 없는 꿈이 되는 것 같고 인생의 목적이랑 가치관과 부합하는지 전 착한 또라이잖아요. 그 착한 또라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꿈인지 그런 거를 적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행동 목표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유스펜이랑 알스를 정기구매 걸어주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저희가 좀 작아서 너무 한 달에 80만 원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나는 12월에 이걸 꼭 걸어주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그다음에 보물지도를 저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고 자주 주는 데다 머리맡에다 붙여놓고
요새 막 같이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 포스트잇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머리한테. 막 잠들기 전에 막 보고, 아, 그래, 너네 다 죽었어? 나랑 해가 될까? 뭐 이러면서. 밤에 자기 전에 목표도 사장님이랑 같이 하는 거 이제 목표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보물지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이기도 하고 최근 선생님이랑 작년 8월쯤에 처음 만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세네 번씩 계속 다시 하고 이게 진짜 막 간절히 원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오프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많이 좀 된 거는 여기에 보면 제가 9월에 100분 만들어서 프로필 촬영하기 뭐 체지방률 이게 원래 30%대가 되는 거예요. 30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저의 보물주도에 있었는데 이미 그게 달성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9월 달에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조깅하고 근력 운동을 30분씩 한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여기 밑에가 글씨체가 좀 깨진 것 같은데 뭐 매일매일 쉐이크 먹는다 뭐 이런 거 목표도 있고 그 다음에 10월에 글로벌 꿈에는 참석하기도 작년부터 보물주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돈을 다 냈고 티켓까지 끊었기 때문에 가는 거죠. 당연히 가는 거지. 가서 뭐 불 끈지 말든 일단 가는 거야. 손상품이 있으니까 붙지 않겠나 가는 거야. 뭐 내가 간다는 이렇게까지 간다던데. 비행기랑 티켓이 일단 됐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비는 80만 정도 필요하니까 8월, 9월에 내가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좀 모아보겠다. 뭐 안 되면 어떻게 뭐 팔고 안 되면 뭐 알바라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12월에 이렇게 정기 구매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 2019년에 원래 소개팅하는 게 보물지도 있었는데 어제였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개팅을 해가지고 좋았어요. 자꾸 리크루팅을 하고 싶구나. 꿈의 모양 물어보고 반대하는 마음에 너무 오기 전까지 자꾸 초대할까봐 소개팅 10번 정도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호회 활동도 해야 될 것 같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지. 어떻게 소개팅해서 쿠바 여행 같이 가잖아요. 소개팅 시켜. 쿠바 여행 갈 거면 200만 원 들고 나랑 같이 갈 사람을 여기서 이제 찾아가서 그다음에 몰디브 아까 여행하는 그 초호화 여행. 그다음에 제가 집을 코리안 컨벤션에서 스피치하는 게 2022년에 있어요. 이걸 하려면 적어도 EBA는 돼야 된다 하셔가지고 일단 EBA가 되는 거죠. 근데 돼야 돼. 이건 돈 드는 거 아니고 노력이 드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2023년 다음에는 필로 컨벤션에서 스피치 할 거예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머님,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사는 거는 좀 싫은데 그렇다고 너무 계속 같이 사는 거 싫어하는 게 싫어요. 같이 가는 걸로? 정말 되게 궁금하다. 저는 신발을 좋아해서 큰 드레스룸이 있었으면 좋겠고 책을도 좋아하니까 큰 서재도 있었으면 좋겠고 전망이 좋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여의도에 있는 S트램이라는 집에 복덕방을 통해서 갔다 왔어요. 2024년부터는 제 꿈이 해외에서 막 사는 건 싫은데 가는 건 좋아하고 그래서 파트너들 있는 나라를 1년에 2개씩 1개월 넘어서 같이 올 2천만 원 있어야 가는 거죠. 혼자 가려면 파트너들 밥도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걸로 지금 되고 2024년에는 1% 기부를 100만 원 하고 싶어요. 그럼 저 얼마 벌어야 돼요? 1,000만 원 아니지 1억 버는 거예요. 와. 아까 그 사자구면 모든 사구면에서 소득을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2029년 5년 후에는 1% 기부를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얼마 벌어야 돼? 10억 벌어야 되죠. 그리고 모든 사구면 소득인데 아이 사구면이 가장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5년에는 제가 디자인을 전공을 했으니까 또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있어서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브랜드를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서 좀 선순환되게 만들어보고 싶은 꿈이 있고 그다음에 203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팬티 같은 이런 토지에
이런 사람이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와, 많아 보이는데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0개로 해서 몇 단계만 내려가고. 맞아.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뉴스킨, 이거 뉴스킨 하려고 만든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뉴스킨 회사의 목표는 일단 올해에, 전 아직 사업자가 아니거든요. 8월달에 사업자가 3천을 해가지고 사업자가 되고 싶다. 되려고 노력한다. 그다음에 500 하는 사람 한 명씩 늘려가지고 6천이 되는 거. 여긴 왜 많이 늘어났냐면 10월에 TR 프로모션 있잖아요. 여러 개를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저의 꿈이랑 아까 맞춰서 기부하고 싶을 때 1억 아까 1%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저 컨벤션 강의해야 되니까 이렇게 꼭 달성해야 된다 이거고 그래서 제 구체적인 행동 부분은 아까 되게 사소한 것도 하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요거를 하고 있어요 아침 조깅하기랑 빈소하기 요가하는 것도 기억 하고 있는데 이게 당장 저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아침 조깅해서 제가 인스타에 올리면 사람들이 먼저 저한테 말을 걸어요. 어, 멋있다. 진짜 대단하다. 누구를 만나면, 아, 조깅하시는 거 오셨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근사하게 매일 일러. 오셨어요? 막 이러고. 자기네들 못하는데 난 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겠죠? 맞아요. 그리고 1팩 리프트 팩 해서 원래 제 동생이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이거 나도 한 날 좋다 그랬더니, 어디서 보고, 너 이거는 다른 팩이랑 다른 거 같아. 언니, 막 이런 거. 부정적이어서 그리고 목표를 계속 쓰니까 약간 그거에 맞게 가려고 저도 노력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딱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한천지구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를 통해서 꿈을 이룬 사람이 100만 명이 될 때까지 그 회사의 목표, 포스포로 저의 그 목표, 착한 또라이 그걸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볼게요. 천만하나요? 네. 할 수 있도록. 어, 좋겠다. 좋겠다. 저희 스폰서님 유비 찍어주셨어요. 저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나오나봐. 진짜 자기 알게 됐다. 포즈가. 와, 멋있다. 저도 처음에 우울한 제 표정 보셨잖아요. 근데 역시 사장님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많이 이렇게 저를 많이 찾은 것 같고, 도와주셔서 찾은 것 같고 저도 저처럼 자기를 찾을 수 있는 사람 디스커버를 더 베스트 유 하고 꿈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저의 꿈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잘하시고 떨리지도 않고 말이 막 슬슬 맞아. 안 시키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아주 속에 뜰 때 목소리는 오해까지 다음에도 자주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네. 멋있는 보물지도 강의를 해주신 오해미 사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는 랠리에 갔다 오느라고 네.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지난주 랠리 어떠셨나요? 완전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지난주 네. 랠리. 네. 이번 랠리가 근데 더 특별하게 다가오셨던 분이 또 한 분 있으실 것 같아요. 가녀리 몸매인데 웃음소리는 아주 특이하고요. 아주 성격도 너무너무 좋고 우리 아름다운 변호사 사장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사업하는 변아름입니다. 지구에서 사업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지구별 아스트 사업자. 다음에 한번 카피할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제가 이제 랠리 후기를 발표하게 됐는데 이제 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제가 랠리 이번에는 사실은 초대자 때문에 강의를 막 풀로 다 못 들은 강의도 있고 막 그렇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원스타 달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스타를 뛰어넘어서 투스타를 달성하라는 의미로 아마 후기 발표를 맡겨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바로 이제 예스를 하고 준비 이제 어떻게 지금 준비했었고 어떻게 참석했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항상 4명인 거예요 랠리를 갈 때 답답한 거예요 왜 그거 한 명이 안 될까 왜 그거 한 명이 남편 내를 봐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찰나에 사실은 이번에도 티켓팅을 4명을 했어요. 너무 약간 이 한 명 이렇게 하고 있을 찰나에 근데 정말 원스타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EVP를 도전 중이고 이제 방콕을 도전하고 있다고 이제 저도 다 말하고 다녔는데 이 원스타를 달성해야지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찰나에 이제 미라클 90에 지금 열심히 참여하시는 제 고객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친구를 제가 예비 사업자로 생각하고 있고 본인도 이제 관심도가 약간 있고 이런 친구가 있어서 근데 그 친구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굉장히 허리가 많이 돌아가 있는 상태였고 이제 신랑 또 아기가 이제 돌이 안 된 아기가 있어서 봐줄 사람도 없었어요. 남편이 주말에 일해서 자영업이랑 그랬는데 일단 모르겠다 만나서 무조건 가자고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실제 만나가지고 이 친구한테 너가 오면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이제 실제로 미라클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수상 같은 이제 그런 것도 더 얘기를 해주면서 사실 우리가 랠리 왔을 때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랑도 사실은 가지 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다 이겨내고 온 거예요. 결국에 못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했는데 돌 촬영까지 그 다음 주로 연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원스타를 달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원스타가 더 달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랠리 일주일 전에 사실 이 친구 컨택해서 엄청 막 오라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원스타 달성하면서 이제 초대가 답이라고 하는데 끝까지를 잘 안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초대를 하면 사실은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친구 애기를 이제 랠리장에서도 보고 이렇게 막 랠리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강의를 막 중간중간 못 듣고 그런 것도 많긴 한데 근데 일단은 랠리를 오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강의가 많잖아요. 이번에도 김찬 사장님이랑 그 천만장자 이청근 사장님 천만장자입니다. 천만장자 이청근 사장님 강의 이제 들으면서 사실은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런 뭐 내용은 이제 어차피 다 들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듣고서 나서 사실 좋은 건 항상 이걸 느꼈잖아요. 왜 이 좋은 걸 나 혼자 들을까?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실 우리가.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제 같이 왔던 파트너들이 와서 같이 들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제 파트너 중에 지금 황다연 사장님이라고 자영업 때문에 사실은 원활하게 시간을 낼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랠리는 무조건 꼭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사업자 이제 마감할 때쯤에 했거든요. 왜냐면 그 사업자 마감되기 전에는 아예 갈 생각조차 못했고 사업자를 마감하고 나서는 사업자가 됐으니까 무조건 와야 된다. 개인적으로 막 고민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거의 제가 그냥 반강제로 끌고 오듯이 사업자 마감하고서는 데려왔었어요. 그렇게 이제 데려왔었는데 처음에는 막 그런 본인이 상황이 불편한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이렇게 내가 왜 이 자리에 지금 있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다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약간 느꼈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참석했을 때 이번이 두 번째 참석이었거든요. 홍다 여사님도 그 두 번째 참석했을 때는 이런 강의들을 듣고서 본인이 벌써 이걸 느낀 거예요. 누군가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뉴스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들어도 너무 좋은 리더십 강의다. 돈 주고 남들은 듣는데 돈 주고 찾아가서 듣는데 나는 이런 랠리 장소가 있으니까 본인도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다 이러면서 이제 다 찍어서 보내고 다음 랠리에 몬스터를 제가 도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이 초대를 해서 자기가 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의 성과가 있어서 저도 한 달에 한 번 참석하고 아직 그룹미팅 참석을 못하는 사장님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성장이 랠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사실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다음 이제 랠리 때는 더 많은 인원을 계속 늘려나가야겠다. 근데 이하로 오는 파트너 선생님들 인원을 늘려나가고
이제 같이 힘을 합치면 진짜 투스타 금방 제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제 그 투스타가 가장 단기적인 목표고, 사실 이렇게 뭐 저는 이제 사실 막 정신없어 잘 못 찍긴 했지만 우리 정소진 사장님도 오랜만에 랠리 와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오니까 우리 애프터 할 때도 사실 분위기도 훨씬 좋고, 근데 제가 이번에 또 랠리 하면서 사실은 애프터 때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저희가 저도 그 전에 랠리를 참석할 때는 그냥 참석자 입장으로만 했었던 거예요. 그냥 나는 아직 혼자 오는 사업자니까 뭐 그냥 이런 아니란 생각이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뭘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랬던 사업자였는데, 이제 파트너가 한두 명씩 오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 분위기가 더 좋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더 좋았으면 좋겠고, 이 랠리와 애프터를 통해서 바로 당겼으면 좋겠고, 이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어쨌든 쉽게 오지 않는 기회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번 왔다가 계속 오게 된다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게. 그래서 이거를 그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 저번 랠리 이후로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장미 사장님이랑 저랑 이제 장미 사장님이랑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되게 고민하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준비를 좀 하자 해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 뽑기 같이 해가지고 질문지로 해서 우리가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봤더니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좋고, 처음 오신 초대자도 너무 재밌었고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여러 번 참석한 정리해스 사장님이라고 제가 파트너는 있는데 그분도 이번 애프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과 좀 색다르게 준비를. 그래서 이게 고민이 항상 있어야 되는구나. 리더는 항상 고민을 하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전일환 선생님 처음에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더 뜻깊은 랠리가 아니었나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스폰서, 파트너, 형제 라인 모두가 다 팀워크로 똘똘 뭉쳐서 눈덩이 굴리듯이 굴려나가야지 사실은 랠리 인원이 커짐으로써 사실은 그룹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각자 개인의 목표를 원스타, 투스타 뭐 이렇게 삼고서 계속 같이 간다면 우리가, 그리고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더 좋은 분위기, 더 좋은 우리 팀워크로 담아낸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투스타를 달성해서 더 좋은 후기로 이 자리에서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랠리 가면 이렇게 무대에 저희 TOG 사장님들 올라가는 모습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번에 전현 사장님 원스타로 올라가셨는데 다음에 꼭 투스타로 올라가시라고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최연아 사장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최연아입니다. 최연아님 우리 본사 그룹 미팅 가셨어요. 조지훈 대표님하고 각 그룹 리더 사장님들 그룹별로 해서 지금 이제 미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서 이제 평상시 하시던 응원찬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데 기대 한번 해보고요. 본사에서도 지금 시장의 그 상황을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하는 미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화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오늘 신채영 사장님 강의 어땠어요? 좋았어요. 너무 좋죠. 네.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독서책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나온 내용은 그 사장님만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결단하고 소소한 거, 사소한 것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책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저도 강의 들으면서 책에 있는 내용은 다 지금 하고 계신 사장님이에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 하고 있는 내용이 더 커지겠죠. 예, 그래서 기대가 되는 사장님이고, 또 이 리더 사장님들, 오래 하신 사장님들의 강의도 좋지만 지금 막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사장님들하고 더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신채연 사장님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OS 사장님 자유인이라고 별명을 해드려야 되나? 착도 착한도라이 착도 이 자유인에게는
강요를 하면 안 되겠어. 그쵸, 맞나요? 아니,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강요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읽는 그 책에서도 그 각자의 강점이 있잖아요. 사장님들의 하나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서 교육이라는 게 우리 아침에도 독서 토론하면서 지식을 뭔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잠재력을 끌어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근데 우리가 이게 그 사람의 또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강점은 잘 계속 사소한 거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확대가 되고 그게 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강의하고 또 보물지도 이렇게 발표하면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또 변함 사장님 발표 너무 잘해주셨죠. 네. 그리고 다섯 명 그 앞 왜 맨날 네 명이냐고 그죠? 또 마지막 한 명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변함 사장님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사장님들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도 같이 생각한 게 뭐냐면 저도 변함 사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애기 엄마를 초대를 해라. 그런데 변하는 사장님이 바로 내 초대하게 되겠어요? 이렇게 했나요? 네요? 예. 그렇게 하질 않고 아까 본인이 얘기했던 안 되는 상황. 애기가 어려요? 10개월이 어려요? 또 허리가, 허리가 아파요?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장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늘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우리가 한 발짝 놓고 보면 그 사람이 10개월 된 아기를 집에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거기에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는 사장님은 직스폰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는 것보다 주관적으로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어려요? 어떻게 보기가 좋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에는 초대를 하고 싶어. 하고 싶지만 그거는 자꾸 퍼센테이지를 낮추는 거죠. 하고 싶은 욕구는 90이지만 그게 그 사람의 상황에 10%로 확 그걸 낮추고 이 안 되는 상황 90%가 이 사람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한테 그 90%가 확 가지 못하고 10%만 가고 90%는 그 사람 상황을 인정을 해줘버려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객관적에서 보면 형제 라인이나 저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10개월인데 저렇게 아기를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게 와봐라. 그럼 충분히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내일에 올 수 있는 그런 성향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모차를 끌고 왔잖아요. 선풍기를 남편한테 집어던지고 남편이 반대를 하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10개월 된 애기 엄마 애기를 데리고 1박 2일을 간다고 하는데 누스키는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안 지도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런데 누스킨 몰래 티아를 먹고 했는데 몰래 먹고 남편 카드 몰래 그래서 몰래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일주일 만에 간다고 하니 남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게 본인이 그분은 가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저도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올까 생각을 했어요. 비 오고 남편 분명히 반대할 텐데 어떻게 올까 10개월 된 얘기. 그러면 또 이제 객관적으로 스폰서 입장에서 보는 거죠. 아 당신이 하는 거를 보고 스폰서나 그룹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행동이 이게 저도 행동은 제 나름대로 잡잖아요. 그런데 남편한테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말리니까 왔다는 거였어. 그 소리 듣고 저는 같이 이게 선풍기 집어 던졌다 이렇게 조금 뭐 느끼고 했는데 슬퍼하고 위로하자 너무 박장대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왔던 건 뉘냐면 이 사람의 그 사람이 뉴스킨을 하든 안 하든 자기가 결정한 부분에 따라서 밀어붙이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를 해도 그 한 번의 경험으로 계속 그거를 키워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 그 랠리 상태에 왔다고 해서 너무 그 사람의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저도 감동을 받았고 웃었지만 정말 감동을 받았고 누구든지 그렇게 남자든 여자든 그게 꼭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부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목표한 게 있으면 그걸 밀어붙이는 힘인 거잖아요. 그거에 응원을 해주고 박수를 해주고 그러면
스폰서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왔으면 대하는 태도가 또 마음가짐이 또 틀려지잖아요. 이 사람하고 앞으로 미래가 또 틀려지면서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랠리에서도 또 본인들 스스로 다행히 그날 저희가 빠져가지고 더 화려한 애프터가 됐다고 우리 조혜준 사장님이 고해선서를 해주셨어요. 죄송하지만 너무 그래서 이게 스스로 이렇게 하는 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위 아까 파트너가 있어서 또 고민도 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내 파트너들한테 더 잘 근데 실은 또 파트너가 없어도 내 미래에 생긴 파트너 때문에 또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할 고민이 덜어지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주도적인 그런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 했고 이제 8월이면 랠리가 이제 8월에 랠리하고 그 다음에 11월이에요. 건너뛰어요. 그래서 8월에는 각자 목표를 한 명씩 우리 전예린 사님도 이제 한 명, 두 명, 두 명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몰라요. 제가 그냥 된다고 하는 거 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각자 목표를 해서 좀 뛰어넘는 그런 8월 랠리가 됐으면 좋겠고 저 또한 그렇게 할 거고요. 이제 변환 사님 8월에 10 of 9 숙제가 이제 내려졌어요. 하겠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나는 안 해도 누군가는 내 주변에서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나도 동기 부여를 받고 또 자극이 돼서 또 목표를 이루고 이게 함께 서로 협력자잖아요. 네.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서 그렇게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라클 90이 지금 이제 5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나도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소진 사님도 깜짝깜짝 놀래요. 볼 때마다 자꾸 이렇게 애기가 생각이 안 나. 애기 엄마였나? 그럴 정도로. 자꾸 날씨에 다른 사람이 되니까 보기 너무 좋아하고. 네. 그리고 우리 저기 전선희 사장님.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졌어요. 목이 길었어요. 아니, 죄송해요. 얼굴이 3분의 1이 날아갔어. 아니 저는 워낙 사장님이 얼굴이 예쁘고 맞아. 또 얼굴이 반짝반짝이어서 몇 킬로 감량을 9킬로? 10킬로 감량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 안 보였어요. 얼굴만 봐서는 반짝반짝 이렇게 예뻐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목표로 10%를 감량했고 어떻게 해서 10%를 감량했는지 이제 깜짝 이제 게스트로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한 4kg나 빠졌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0kg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한번 사장님의 목표가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쁘다. 예, 안녕하세요. 뉴스킨 사업가 전선입니다. 너무 걱정이어가지고. 예, 제가 TR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4+1 했을 때 제가 해독 제품을 이제 구매하면서 이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잘 안 하게 됐어요. 좀 열심히 안 하게 됐었고 두 번째는 그냥 또 해야 되나? 이 몸이 자꾸 찌니까 네, 그냥 했는데 목표 없이 한 거죠. 근데 세 번째는 진짜 제가 목표를 거의 한 15% 정도 체지방률을 달성해보겠다. 그게 일단 제 목표였고 지금 이제 계속 목표 달성하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중간중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안에,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 뭐 1, 2, 3등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관적으로 계속 해요. 주기적으로 하는데 내가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이제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해봤고 두 번째는 그래 뭐 한번 했으니까 이제 좀 느슨하게 할까? 이러다가 아니에요. 또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습관이 계속 잡혀간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갑자기 컨이 너무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뷰티 뭐죠? 뷰티에이터도 네, 너무 도전하고 싶고 지금 남편이 이제 같이 강의도 들을 정도로 되게 협력을 해줘요. 대박. 많이 도와주고 제가 한 4주째 지금 설거지를 안 해요. 이런 사실에 남편이 다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러니까 제 몸도 바뀌었지만 진짜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제 뭐 리더분들이 다 이렇게 시켜주시면 바로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어제 사장님이 랠리 후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랬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 미션이었어?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아 이렇게 시켜주시는 게 내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릇이 좀 되는 사업자가 진짜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예, 너무 간절히 요새는 들어요. 그래서 아까 신채원 선생님 이렇게 뭐 3.3 헬스클럽 하면서 자기가 너무 많이 성장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임병현 선생님도 되게 성장 많이 하셨잖아요. 남영민 선생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진짜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TR 하고서 끝나고 이제 아 또 먹어야지 막 이게 아니라 진짜 계속 네, 관리를 좀 해봐야겠다. 네, 내 자기 관리도 그렇고 사업적인 부분하고 이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네,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간절히 많이 듭니다. 네. 진짜로 좀 태어나서 전혀 김혜 선생님과 뭐 전혀 일에 뭣도 없었는데 갑자기 요즘은 미라클로 임병현 사님하고 남인 목사님 많이 성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임병현 사님도 뭐 기본이 뭐 100, 150, 200 막 그렇게 이제 자신감 있게 붙으신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누굴 만나면 안에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남인 목사님도 요즘 이제 엊그저께 김건우 사님한테 전화가 왔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뭔 얘기를 했는데 했던 김건우 사님한테 지금 예비 사업자가 지금 생겼어요. 예비 사업자가 그 LY를 들었어요. 저기 세진에서 하는 LY를 한번 초대해라. 그래서 이제 듣고 그리고 거기서 듣고 애프터 한번 하고 한 번인가 밖에 안 했을까 한번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보신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찜질방에 가서 TR도 막 두 개가 진실이에요. 대박! 그런 사람한테 찜질방에 가서 TR을? 찜질방에 가서 이분이 되게 교회의 그 선생님? 네, 교회에 되게 신실하신 분인데 스님한테 TR 보고 오셨어요. 자, 보세요. 근데 남인 목사님도 그때 그분은 컨택하실 때,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의 프레임이야. 우리의 한계고. 그때 할 때 뭐라 그랬냐면, 교회에 너무 열심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다고.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90%로 걱정을 하고 90%로 이 프레임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 사람도 서울까지 큰원에서 올라왔다는 건 뭔가 의지가 있는 거야. 우리는 10%의 의지를 가지고 이걸 90%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생각보다 그 사람 예비 사업자가 너무 잘하니까 김강사님 표현 왈?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사업하거나 막 쉽게 막 하지 않잖아요. 네. 스폰서 애도 먹이고 징징거리기도 하고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 쉽게 제품을 전달하고 막 생각이 매우 쉽게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나? 그래서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는데 그 감사함이 진짜로 이렇게 저 꺼야 되는데 본인처럼 조금 이렇게 애도 먹이고 막 마인드 바꾸는 데 진짜 시간도 좀 걸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빠르게 진전이 되니까 아 이렇게도 사업이 되는구나 그게 감이 한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본인이 신이 난 거예요. 이게 한 번의 경험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또한 우리가 이게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과감히 깨야 되고 아까 변화와 결단을 해서 그래서 하기 싫은 것 해보기 그만 저도 공감하거든요. 사인도 또 보면 하기 싫은 거 있을 거예요. 저도 그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반대로 행동하기 그거 했었거든요. 반대로 행동하면 진짜 내가 싫어하는 평상시 싫어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만큼 내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이제 나만의 그런 고집이 있었던 게 편견과 아직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우리 누스키는 그걸 알면 반대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극복하는 지금 사장님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TR로 해서
많이 성장을 컨셉도 하고 싶고 전선인사를 좀 그렇게 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욕구가 나와야 되는 거고 실은 그렇게 하면 그게 내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떤 자리에서건 내가 긍정적으로 바꾸는 모드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뭔가를 누구한테 형제라인한테 듣든 스폰서에 듣든 뭐 이렇게 시스템에서 뭔가 역할을 맡아지든 뭐든 그냥 내가 일단 하기 싫어도 반대로 한번 해보면 이게 나의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시고 도전하고 변화, 그러면 변화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내 걸로 만드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월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8월도 곧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8월, 9월을 잘 보내야 또 이제 겨울 준비를 또 할 수 있잖아요. 사장님들 무더운 더위에 조금 더 이제 힘내시고 우리가 8월이나 9월에는 한번 그룹 미팅 시간에 이제 이렇게 야외에도 한번 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예, 가서 이렇게 단합대회 한번 하고 그래서 소수로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팀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상의해서 8, 9월 달, 네. 8월 날이나 9월 초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는 시간도 가져보는 시간 갖겠고 저는 요즘 사장님들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좀 자유롭게 발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김건우 사장님의 너무 높은 특과 이상으로 사장님들이 자유롭게 발산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자유롭게 다 표출해 보시고 하고 네. 그 다음에 다듬어 가는 거는 그 다음에 다듬으면 되니까 일단 네. 자기 마음껏 이 개성을 표출하는 그런 2019년의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안녕. 네, 처음 오신 분 없으시고 이제 공지사항 있습니다. 저희 얼티마스크 프로모션 계속 진행 중이죠. 아직 저희 고객분들한테 전달 안 하신 분들은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월 티아라인 프로모션도 진행 중입니다. 저희 티아라인 고객 한 명 이상씩 꼭 만들기 다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 그다음 뉴페스트 썸머 등록 기간입니다. 오늘까지예요. 오늘, 예, 오늘까지니까 네, 오늘까지 등록해주시고 이제 글로벌 테크놀로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서비스 제한 안내가 공개 떴더라고요. 8월 18일 일요일 날 이날은요 회원가입, 뭐 쿠폰 사용, 실적 조회, 뭐 뉴스키보 이런 사이트 등 제한하니까요. 네, 이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뉴컬러 일부 제품이 단종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쉬머링 크림, 스무딩 크림, 매트 쿠션 이런 게 단종 예정인데 그 단종 예정 시기가 다르거든요. 매트 쿠션 이번 신제품으로 디자인 바뀌기 전께 단종된다는 그리고 7월 31일까지 또 단종되는 게 있고 8월 1일까지 단종되는 게 있고 날짜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건 확인하시고요. 이제 메이크업 부스팅 세럼 그리고 매트 쿠션 리필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8월 1일부터 이 메이크업 부스팅 세럼이 이제 42,000원인데 이제 AR로가 가능해졌어요. 이제 AR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이거 반응 되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쉬머링 스무디 크림은 이제 사라지지만 저는 그 대신 이제 메이크업 부스팅 세럼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쿠션은 이제 리필이에요. 페이지가 업그레이드 네, 쿠션도 리필이 가능해졌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마지막으로 구호 다 같이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큰 소리로 100만 단계가 되는 그날까지. 네.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자, 구호 시작! 나는 네.